아니 얘도 플랜이다. 아니요 두 분 사귀시는 거 같아요. 둘이 좋아하는 사이. 멋있을 것 같아. 아니요 듣고 싶어요. 이분은 내일 뵙겠습니다. 자 내일 어쩌면 캔디 양하고 캔디 양 콜라보 콜라보 한국도 한국도 이제는 한번 해주세요. 끝났는데요? 아 지금 해버리면 내일 한번 마셔야겠어요. 아니요 그걸로 해야 돼 이제는 한번 해주세요. 술 드신 거 아니죠? 술 안 드시죠? 술 안 먹죠? 그 애원을 하시네? 애원해요 애원해. 그러면 먹고 싶다. 아파 많이 아파.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네? 많이 아파. 이제는? 어 지난 날 그거 맞지 않죠? 그거 해달라고? 어, 네. 네 이제는 한번 해보세요. 비싼 건데? 그거 비싼 건데? 비싼 건데? 이제는? 어. 네. 비싼 거래. 네? 아, 비싸다고? 어. 이건 예고편이에요. 저희 사실 저기 아름다운 누님께서 신청을 하니까 원래 끝내야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이게 콜라보를 저 대한민국 여성 콤바들하고 콜라보를 많이 하는데 텐디님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오늘 아니, 저 오늘 전역 전장에서 콤바님하고 그 노래를 한다니까 우리 신부형에 있잖아요. 아 그래요? 380명이 들어왔어요. 오 오늘 호흡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저 숙소 가서 호흡 좀 맞춰보고 내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가해요. 네. 자 이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봅시다. 7번 됐나요? 네. 모니터 바꿔주시오. 자 갑시다. 헤이 넘겨주세요. 모든 얘기를 이제
오늘 이렇게 토요일 날 오셔서 많은 분들 오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보려고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집에 일찍 가셔야 되니까 새벽 6시부터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온라인으로 하시지. 진짜 먹은 게 온라인으로 하지. 자, 캔디는 내일 2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1부, 2부로 좀 나눠가지고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현지 사정상 오늘 그냥 저희가 직접 마무리 좀 하고 빨리 좀 진짜 식구분들이랑 같이 좀 맛있는 거 좀 먹으려고 오늘 직접 마무리했습니다. 캔디는 내일 오후 2시에 그리고 저희 이태배 품바님은 3시 반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